우리 그치? 2021년인데 2021년 새 친구분 계세요? 새 친구가? 어 일단 뭐 우리 제작진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해가지고 편지 새해기도 하고 편지를 좀 전해드리려고. 혜경아 읽어라. 오. 그래. 혜경이가 아, 읽을까? 아, 혜경 아나운서. 오늘도 안 뜯어봤는데. 어 진짜 모르. 가끔씩 편지가 오는데 이번에 타이밍이 맞아서. 편지를 안 뜯어봤다 그래? 강남도사? 님? 오. 강남도사님. 혹시 도사님 사주 보내주 보내신 거 아니야? 백운도사님이 아니라 강남도사님이야? 어 이거는 어 저희 제작자 제작진 분들에게 쓰신 편지입니다. 크게 읽어줘라. 네. 혼내듯이. 제작진에게. 네. 아이디 강남도사. 몇몇 출연진께 시험을 전해드리려고 펜을 듭니다. 연예인 분들께 편지 좀 전해주시고 사주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. 정성껏 다 드리겠습니다. 10년이니까 10년. 항상 방송 대박 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PS 이현수님, 강경호님, 안혜경님은 꼭 출연 시키세요. 꼭 출연시키세요. 시청률이 잘 올라갑니다. 시청률이 잘 올라갑니다. 아, 여기 안혜경님 있구나. 네. 어, 엄마. 어디가 없는데 그냥 읽은 줄. 어우 민망해. 이현수님. 네. 강경호님. 안혜경님. 네. 네. 아, 이분 남자분이시네. 남자분인 것 같다, 100%. 어, 강남, 아니, 여기 영검하시네. 강남도사님 저 잘 보시네. 잘 보네. 신여범 없어, 신여범? 그래, 홍원이 올라가야 되는데. 아, 난 이모부만 있으면 돼. 왜? 뭐가 필요해? 이모만 하면 되지. 언니 되게 대담해 주셨어요. 어. 어, 네. 그리고. 여기 몇몇 출연진께 신점을 전해드리려고 팬을 그러니까. 들었습니다. 이 몇몇이 여기 있어요. 일단 누구랑 누구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그냥 개인한테 일단 누구, 전할게요. 누구 거야? 누구야? 첫 번째 거는 이현수님. 이현수. 어, 연수. 또. 누구야? 겠지 선영 누구. 어, 나? 선영 어? 누구네? 야, 아니, 읽어보자, 읽어보자. 내 얘기야? 야, 네가 보낸 거 아니야? 야, 야, 야! 이거 왠지 조작사 내가 강남도사야? 수상한데? 오빠 강북 혹시 강남도? 아니 글씨는 성국이 글씨 같은데? 그러니까 여본 누나가 읽어줘요. 이게 뭐야? 올해 지난 내년에는 황제수가 있대. 횡재수. 횡재수 미안해. 안 저 돋보기 안 껴서 그래. 횡재수가 있대. 50대 후반에는 재산이 많이 늘어 잘 살게 됩니다. 예 성국아 잡아. 연애 얘기는 없어? 연애는 독수공방 사주라는데? 와. 아니 돈만 많으면 뭐해? 아니야 돈만 많아도 돼. 아 그래 언니? 돈만 많아도 돼. 너는 뭐라고 나왔어? 진짜 좋을 것 같아. 선영은 나도 살면. 독수공방 사주라고 나왔어. 아 진짜? 진짜? 아 뭐야? 혼자 사는 독수공방 사주입니다. 결혼할 생각은 있어도 사주가 독신이라 할 수가 없군요. 오. 사업운이 좋습니다. 물장사나 숙박업을 하시면 물장사 나왔어? 50대로 가면 재산이 늘어나가며 내년쯤에 횡재수가 있다고 나옵니다.